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은 오랜 역사 속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손발이 오그라드는구만 아주.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지금부터 물의 나라 베트남에서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황당. 베트남 여성과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 베트남에 온 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공식적인 데이트를 한 적은 없고, 어울려서 식사 정도는 했지만 그것은 연인끼리 데이트라기보다는 친구끼리 식사 수준이었지.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동유럽 남미 쪽을 다니면서 수많은 여자들과 짧은 만남 혹은 인스턴트식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데이트 상대는 인문대학 학생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알게 된 4학년 졸업반 응옥. 그녀 또한 한국어를 공부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꽤 유창한 수준이야. 그녀는 이따금씩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말하지. 미너스는 뎁차이. 뎁차이라고 하면 베트남어로 미남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녀가 항상 궁금해하던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에 관한 일이었어. 나도 어느 정도 한국말 할 줄 아니까 미노스가 하는 유튜브랑 블로그 보고 싶어. 이미 베트남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왔지만 그녀가 보면 그다지 좋아할 만한 주제가 아니기에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커버하느라 바빴지. 베트남 여성과의 첫 데이트는 다사다난했어. 그녀는 친절한 성격이며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려 노력했지. 하지만 친구에서 애인으로 발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만의 매너를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자고 제안했어. 당시 나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지. 그럼 내 오토바이 타고 가자. 한숨을 내쉬는 그녀.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똥 씹은 표정이었지. 베트남이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녀간 데이트에 있어서만큼은 남자에 매우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어. 즉 오토바이 데이트 시에는 남자가 운전을 하고 여자가 뒤에 걸쳐서 타는 것이 기본이라 그 반대의 케이스는 그녀에게 다소 난감하면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 다음에 연속되는 시련은 카페에서 발생했어. 후텁지근한 날씨에 에어컨 빵빵한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재빨리 테이블 속 소파에 가서 앉았는데 기다려도 그녀는 좀처럼 오지를 않는 거야. 계산을 안 봐줘. 무슨 일인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여기는 먼저 주문해야 해
얼떨결에 계산대 앞으로 가서 주문을 했더니 결제해! 라고 하며 그녀는 표시된 요금을 가리켰어. 뭐 이런 쌀국수녀를 봤나. 한국에서도 안 한 짓을 쌀국수녀한테 하다니. 철저히 양성평등에 기반한 마인드로 똘똘 뭉쳐 한국에서 또한 더치페이 문화를 선도한 미노스. 베트남에 와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현실은 아 차차 그렇지 미안. 그녀에 따르면 베트남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말에는 안 우엉, 즉 포괄적으로 먹으러 가자라는 말이 있어. 안, 먹는다. 우엉, 마신다. 즉 카페에 가자는 의미인 것 같아. 카페 문화는 프랑스 통치 시대에 침투한 민간 문화로서 한국에 비하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고 할 수 있지. 따라서 베트남 젊은이들은 데이트 첫 코스로 카페,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가는 것 같아. 낮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싫어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 측의 배려라고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레이디 퍼스트가 한국보다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영화를 본 뒤 나와 응옥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갔어.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일본도 좋아해서 일식집에 자주 간다고 해. 그래서 나는 일품 요리가 충실한 레탄통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지. 메뉴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빛나는 그녀. 우와, 이것도 저것도 맛있겠다.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하고 먹고 싶은 거 주문하라고 했더니 그녀는 정말 가차없이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 주문했어. 다섯 조각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연어회가 15만 원. 나의 단골 식당에서 먹는 포에 5배 가격.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는 50만 동짜리 모듬회를 비롯해 계속 이어지는 그녀의 주문. 결국 그녀가 먹어치운 총액은 150만 동, 한화로 75,000원. 데이트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몫이라는 것이 베트남 문화인가? 이것은 베트남 남학생에게 있어서 여자와 데이트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혀. 인문대학에서 만난 베트남 남학생 D에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 같아. 그 이유를 묻자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거야. 정말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베트남 남성이 안고 있는 고민이지. 식사 후 나와 그녀는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 그녀는 헬멧을 쓰고 엔진을 켜더니 다음 식사 땐 친구도 부르자 해맑게 웃는 얼굴로 바이크를 힘차게 몰고 갔어. 뭐 저런 미친년을 봤나.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배웅했지. 수많은 나라의 여성과 장기간의 교제 혹은 인스턴트식으로 짧은 만남을 가져온 미노스. 서구권에는 서로를 동등한 기준으로 바라보기에 비용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베트남이란 나라의 경우는 남녀 평등을 오히려 능가하여 남자보다 드세면서도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지극히 남성에 의존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 그날 밤 친한 베트남 여자 사람 친구 린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더니 한참 동안 웃은 그녀는 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그녀가 덧붙여 하는 말.
나랑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비싼 거 안 사주더니. 그랬다. 결국 베트남 여자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 It's only 700 meters. From here, maybe 1 kilometer.